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의료 대란 문제 지금 해결되고 있습니까? 상황이 좀 더 호전되고 있나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암 환자들은 지금 수술 날짜를 잡지 못해서 난리가 났는데 정부는 여전히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지내셨고 지금 가톨릭 성모병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신현영 교수 모시고 직접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요즘 암 환자들은 수술을 받을 수가 없다 또는 날짜는 잡기가 더 어렵다 뭐 이런 상황이라던데요. 실제 좀 심각한가요? 예, 실제로 작년에 비해서 암 환자들 치료율이 급감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정부도 데이터를 발표했는데 작년보다 대학병원에 특히 상급 종합병원에서 암 환자 진료 수술이나 아니면 항암 치료를 얘기하겠죠. 16% 정도 줄었다고 하니까 지금 보면은 거의 뭐 5명 중에 1명 또는 6명 중에 1명은 제대로 된 진료를 못 받고 내가 암이 진단됐는데 예를 들어서 유방암이 진단돼서 의심이 되고 빠르게 수술 치료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된 예약과 진료가 어렵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고통의 날들인 것이죠. 자, 그러면 통상적으로는 암을 이제 이렇게 진단받으면 그 병원에서 수술 날짜를 잡고 이렇게 가는 게 통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게 지금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진단 자체가 안 되는 겁니까? 보통은 우리가 건강검진을 국민들께서 뭐 1, 2년에 한 번씩은 받으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그 검사를 건강검진센터에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대학병원에 그런 검진센터에서 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암이 의심되니 정밀 검사를 받으십시오 라고 한다면 CT도 찍어야 되고 MRI도 찍어야 되고요. 아니면은 그 수술을 해야 될 부위에 조직검사 나가서 정말 암세포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면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병원에서 예약을 받고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국민들께서는 주로 큰 병원에서 진료받길 원하시죠. 서울대, 뭐 아산, 삼성 이런 국립암센터를 포함해서 예약이 잘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내 몸에 암세포가 있다면 하루하루가 더 커질 수 있는데 한시라도 빠르게 진료받고 수술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에 대한 상당한 스트레스가 있다. 라는 경험들을 현장에서 종종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보통 그렇게 해서 이제 암 진단을 받고 수술 날짜까지 봤는데 어느 정도 걸렸고 지금 요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통상적으로 숫자로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의 그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장점은 저렴하고 접근성이 좋은데 그러면서도 가격이 싸다는 거죠. 그리고 의료의 수준은 높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 의심이 되는 상황에서 큰 병원에서 예약을 잡는다 그러면 대부분 한 달 이내로 예약이 잡혔었죠. 그런데 지금은 뭐 3개월 후에 와라 아니면 내년에 잡힐 수밖에 없다 또는 다른 데서 조직검사하고 와라 라고 하다 보니까 환자들 마음에선 초조한 마음에 여러 병원들을 동시 다발적으로 예약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중복 예약이나 오히려 노쇼나 이런 불필요한 의료 시스템의 그런 이용들이 나타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한 대학병원의 경우에는 수술장이 24개 정도가 있는데 현재 환자들은 밀려드는데 실제 가동하는 건 15밖에 되지 않는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특별히 한 병원의 사례가 아닙니다. 네. 이거는 모든 병원에서 다 수술방 가동이 100%가 되고 있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올해 2월에 의대정원 2,000명 발표하고 나서 젊은 의사들 다 빠져나가지 않았습니까? 전공의가 없다는 얘기는 마취과의 전공의도 없거든요. 수술방이 20개, 30개 열려면 결국에는 마취과 교수들뿐만 아니라 전공의들 뭐 4년차, 3년차 같은 시니어 전공의들이 수술방 하나를 전담해갖고 열어줘야 환자 수술이 당연히 가능하겠죠. 근데 전공의들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전문의 중심으로 그 숫자가 축소가 되었고요. 그 전문의 수만큼의 수술방을 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병원들이 수술방을 100% 가동을 못하고 결국에는 수술할 의사가 있어도 수술방을 열 수가 없기 때문에 진료 대기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은 원래 병원에서 암 진단받고 수술 빨리 하고 회복도 빨리 한다고 세계적으로 이름을 우리가 이제 명성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런 게 이제 붕괴가 되어버렸다. 그럼 개선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지금 상태로는 사실은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네.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뭐 돌맞고도 계속 가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개혁이기 때문에 우리는 양보할 수 없고 25년 정원은 뭐 1,509명 고대로 고수하겠다라는 상황에서는 젊은 회사들은 우린 들어오지 않겠다. 올해도 내년에도. 라고 입장을 고수하고 있거든요. 자, 그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면 여전히 그 수술방에
가동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예. 특히 지금 대학병원에서는 일부 병상은 축소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입원 환자를 받으면 전공의들이 당직을 쓰면서 사실 주요 그런 환자들의 처방이나 아니면 컴플레인에 대해서 의학적인 매니지를 했었는데 그게 불가능하다면 전문의들 중심으로 지금 교수님들이 번아웃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상황에서 특히 지역에 취약한 국립대 병원들이 더 빨리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많은 교수님들이 이탈하고 있고 병원에 사직을 하는 것으로 연속적으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례로 보면은 부산대 병원의 경우에는 보고되는 걸로는 19명의 교수님이 사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한 명이 그만둬도 그과는 무너질 수가 있는데 수많은 지방의 국립대 교수님들이 그만둔다. 그리고 수도권으로 취업을 한다. 결국에는 정부가 추진하려고 했던 필수 의료를 세우고 지역 의료를 살리려고 했는데 그 결과는 180도 반대로 나타나고 있는 이 딜레마 같은 현상을 좀 극복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수도권보다 지방이 더 심하다. 이제 이런 말씀이고 오히려 이제 대학 교수들이 이제 서울로 이렇게 이제 이직을 하는 경우도 많다. 이제 이런 말씀인데 결국 이제 국민들이 받아야 하는 치료받을 권리 자체가 이제 아예 국가가 잘못된 정책을 선택함으로써 지금 이제 현실로 나타나 버렸는데요. 저는 이 상황을 우리가 코로나19 때 한참 우리 국민들이 건강 이슈로 상당히 힘들어하셨는데 그때는 자연적 재해라고 본다면 이런 잘못된 보건의료 정책으로 기본은 의료 생태계가 무너지는 상황은 저는 거의 사회적 재난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만 있어도 그래도 의료계의 여러 가지 헌신으로 돌아가던 지금의 수준 높은 대한민국 의료가 상당히 후퇴하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번 정권뿐만 아니라 다음 정권에서도 수습하느라고 상당한 고생을 할 것이다 라는 걱정이 됩니다. 자, 신 교수님께서는 이제 국회의원도 지내셨는데 혹시라도 이런 겁니까? 아픈 게 죄입니까? 그 아픈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치료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요즘 분위기는 아프면 안 된다. 안 아픈 게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면 스스로 괴롭기도 한데 아픈 게 무슨 죄냐? 이렇게 하면서 어디 병원 가면은 응급실이든 또 암 환자도 얘기하셨지만 갈 데가 없어요. 만약에 그런 상태를 국가가 방치한다 그러면 무정부 상태라고 보는 거죠. 예. 국민들이 자기가 아프고 자기가 뭔가 그런 취약한 그런 안보 상태에 놓여 있는데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 국가가 없는 거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가는 국민들이 모두 다 남녀노소, 사회경제적인 지위 막론하고 똑같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국가가 있는 이유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상황을 빠르게 수습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벌써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고 있지 않는 게 참 답답한 심정인 것이죠.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으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적응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은 국민대로 그리고 의료기관은 의료기관대로 또 의료 종사자들은 종사자들대로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게 국가를 향해서 따지는데 국가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각자 이제 도생이라는 말이 있듯이 살기 위해서 정화해서 가고 있다. 이제 이런 좀 절망적인 상황을 일단 현장에서 경험하시잖아요. 실제로 병원도 병원대로 적응을 해가고 있죠. 예. 전공의들이 없는 자리를 전문 간호사가 메꾸고 있고 그리고 환자분들은 내가 정말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각자 도생에 뭔가 비법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뭐 요즘에 그 잘 사는 분들은 이민을 많이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제도적 제약 때문에. 정말 대한민국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인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시는 것 같고 정말 내가 아플 때 어떻게 인맥이라도 써서 어떻게 가야 되나? 라는 그런 편법에 대한 고민까지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정당한 의료 시스템이라고 그리고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이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증거를 가지고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의료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뭔가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많은 얘기를 듣는데 이제 통계적으로 잡히는 것은 예를 들어 초과 사망률 같은 경우는 현재 통계적으로 좀 잡혀서 응급 환자가 좀 더 많이 돌아가신다거나 또는 경증 환자의 좀 사망률도 높아진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나오던데 실제 좀 그런가요?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는 시차가 걸리기 때문에 명확하게 의료 대란으로 인해서 초과 사망이 늘어났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19 시기에 초과 사망률이 늘었다라는 보고들이 이제야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보통은 데이터 나온 데 2, 3년의 시차가 생기기 마련인데요. 그래도 기존에 통계청에서 보고한 그 데이터에 의하면 올해 3월 달, 4월 달에 국내 사망자가 작년 대비해서 1,000명, 2,000명씩 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 대란이 2월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런 영향이 있었지 않을까라는 네.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한편으로는 5월달과 6월달에는 그 사망자가 줄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미 우리 의료 시스템이나 국민들이 적응해가고 있는 것인가라고 생각해볼 수 있는데 이 또한 고령화 사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노령 환자들이 늘어나면 또 사망률도 늘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서 조금 더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한 상황인 것이죠. 자, 적응하고 있다는 그 말은 약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으니까 살기 위해서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가는 건가요? 저는 두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있다고 예. 보는 건데요. 적응하지 않으면 병원이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유지하기 위해서 의대 교수들이 뭔가 초과 근무를 해가면서도 버티고 있었고 그리고 전공의들이 없는 부분들을 간호사들이 메꾸고 있었는데 과연 그것이 합리적으로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냐 했을 때는 아주 단발성 있고 조금 있으면 조만간 부러질 만한 그런 네. 극단적인 부분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국립암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암 환자를 보는 공공기관의 대표적인 것인데 작년에 비해서 수술 건수가 20% 줄었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공공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더 많은 진료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한테 호소를 하셨죠. 아, 저희 외래 진료 축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정상화되면 조금 더 늘리겠습니다. 이러면서 공공기관까지도 지금 그 인력의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모든 진료들을 축소하면서 환자들 딜레이가 되고 있으니까요. 저는 제가 본 환자 중에서도 이런 민원도 있었습니다. 폐암 환자분인데요. 모 유명한 병원에서 진료를 보다가 항암 치료를 받고 재발이 되니까 더 이상 오지 말아라. 네. 우리 병원에서는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라고 하면서 매몰차게 조금 그 환자가 의사에게 매몰차 얘기를 듣고서는 상처를 받고서는 다른 병원을 헤매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아 지금같이 우리가 생활이 빡빡해지면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아니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열악하게 우리 환자들 중에서도 꼭 치료가 필요한 사람 우선순위를 하면서 뭔가 더 많은 치료를 할 수 있는 포용성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말씀 들으니까 좀 충격적이네요. 암이 재발했는데 그 병원에 가니까 더 이상 치료를 해줄 수 없다? 예, 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환자는? 우선은 컨디션이 너무 좋기 때문에 어떠한 예전 치료라도 예. 수단과 방법을 다 해보면서 노력해보자라고 했으면 가장 좋았을 텐데요. 네. 아마 큰 병원의 교수님이고 수많은 폐암 환자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약을 투여해서 재발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투여할 약이 없으니 이 약이 잘 듣는 환자부터 우선순위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또 내부의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그만큼 환자가 몰려오면 우선순위를 가지고서는 진료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하는 또 열악 환자들은 더 밀려날 수 있는 또 이런 지금 시스템에서는 되게 어떻게 보면은 사각지대가 더욱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요즘 주변에 이제 가족들 중에는 뭐 가까운 가족들 중에 암 환자가 없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직접 나의 일이다, 우리 가족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로 좀 분노하기도 하고 정말 정부가 무책임하다 이런 이제 볼멘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나 지금 용산 대통령실은 상황은 인식하고 있습니까? 이게 심각하다는 거는? 상황은 인식하고 있는데 나름의 의료개혁을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면서 해결 중에 있다. 그리고 여야 의정 협의체의 의료계가 들어오면 뭐 해결할 수 있으니 빨리 들어와라. 라는 똑같은 앵무새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뭔가 소통하려는 의지는 별로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답답한 일이죠. 자, 대통령을 비롯한 선출직 집권 여당에 있는 사람은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이제 보건복지 현장에서 직접 현업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보건복지부 공무는 다르지 않습니까? 정권과 관계없이 이 사람들이 이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를 하고 있을 것 아니냐. 그러면 뭔가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고 아니 본질적인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상마다 드러나는 이 문제를 좀 더 짚고 해결하는 좀 수단들을 강구할 것 같은데 그런 지금 노력도 안 보입니까? 지금 행정부도 많이 정치화됐죠. 예. 그래서 장관과 차관은 결국에는 대통령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쪽과 발맞추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의 수습은 큰 그림에서의 그 대승적인 타결이 되지 않으면 소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더욱이 지금 날씨가 추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감 예방접종 하시고 이제 뭐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 질환이나 아니면 호흡기 질환이 앞으로도 늘어날 텐데 대부분의 병원들이 특히 대학병원의 호흡기내과가 너무 번아웃이 돼서요. 네. 예약
호흡이 올해는 안 잡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년에 호흡기 내과 환자를 볼 수가 없어서 폐렴이나 이런 당장 치료가 위중한 분들은 저희도 작은 병원으로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제가 환자 보면서 하는 많은 소요하는 시간들이 그래서 이분을 어느 병원으로 보낼 수 있을까? 2차 병원에 어디가 받아줄까? 이런 고민들을 보호자와 같이 하면서 병원을 연락하는 일들도 상당한 시간 소요가 필요한 일입니다. 제가 비유를 하자면 KTX 저도 이제 뭐 부산, 대구, 대전, 서울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네. KTX가 갑자기 이제 운행 중단을 선언했어요. 정부의 잘못으로. 그래서 알아서 대전 가고 부산 가고 대구 가라. 이렇게 어떤 식으로 가기는 갈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가 지금 그런 것과 비슷한 상황이냐. 정말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비유가 매우 적절하다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 그러면 우회해서 갈 수 있고 버스 타고 가고 아니면 돌아서 가고 어떻게든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할 텐데 매우 비효율이 예. 발생하면서 골든타임이 늦춰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의료개혁이라고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의료개혁 맞습니까? 의료 전문가로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의료개혁 맞아요?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의료개혁에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가장 큰 중심에는 의대정원 2,000명 확대가 있죠. 그것과 전제하면서 같이 가겠다고 하면 그것은 의료계가 바라보는 의료개혁이 전혀 될 수가 없다. 네. 이미 의료계와 신뢰가 저하된 상황에서 의료개혁을 정부가 의료에 다 쓸어버리고 새롭게 사람을 다 꽂아 넣을 거야. 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기존에 수많은 명의들이 있고 실력자들이 있고 그들이 대한민국의 의료를 이끌어 왔는데 그들과 상호 신뢰 간의 존중을 하면서 정말 잘하는 건 더 키워주고 부족한 부분이나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꿔주고 이런 것들이 개혁이 되어야 되는데 이번 정부 의료계 내의 시스템과 의료계의 생태계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그런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이용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실책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지금 군의관 문제도 얘기를 좀 해봐야 하는데요. 군의관이 이제 급격하게 수가 줄어들고 있다. 이제 한 해 한 1,500명 정도 들어오던 군의관이 최근에 한 6,700명 정도로 이제 반토막이 났는데 자, 이 문제는 그러면 군에 가 있는 자식들 보낸 부모의 마음으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뭐 대책이 좀 있나요? 지금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보통은 예. 남자들이 군대 대신에 가는 네.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 중에서도 한 해 3천 명이 나와도 여성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군의관과 공보인은 감소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계속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네. 그런 문제들을 방치하고 있다가 이번에 의대 졸업생도 줄어들면 내년에 공보이 당연히 안 나올 거고요. 그리고 군의관도 이번에 전공의대 4년차가 졸업하고서 전문의 따야지 군의관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배출되는 전문의가 없다 그러면 당연히 이번 배출될 수 있는 숫자는 매우 급감하고 소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지역 의료나 군 의료의 취약성에 대한 대안이 지금 없다.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대학병원에 전공이 없다고 공보의대 차출해가고 이런 방식으로 땜질시 처방을 하면서 오히려 지역에 있는 농어촌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 만성질환 약 처방받아야 되는데 의사가 없어서 처방 못 받고 이런 정말 보건지수는 더 열악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의 의료의 혜택을 빈익빈 부익부가 되는 그런 상황을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은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여전히 이제 국민들은 의료계에 대한 불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좀 이익 집단이다. 또는 이제 이런 정책을 추진할 때 과거에 좀 더 유연하게 대처를 하거나 좀 합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결국 윤석열 정부 잘못 만나가지고 이쪽 저쪽 다 깨지고 있다. 의료계도 좀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의료계에서도 사실 이런 상황을 초래할 때까지 극단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에 대한 매우 속상함이 있죠. 근데 의료계 내에서도 보면은 세대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시니어들은 이미 의료계에서의 기득권이라는 좀 시각이 있고 지금 젊은 의사들이 극단적으로 개인 행동이라고 하면서 다 이탈을 한 것에는 우리 의료계 시니어들이 이 상황에서 젊은 세대들의 그런 인력을 남용했고 네. 그동안은 우리에 대한 존중이 없었다는 거에 대한 반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시니어 의사들은 시니어대로 또 이런 상황에서의
죄책감을 갖고 있고 그래서 더 빠르게 수습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 갈등을 국민들이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비판을 할 수밖에 없고요. 저는 이런 2020년에도 의대 정원 확대가 되면서 또 한번 파업이 있었고 24년에 이렇게 올해도 할 줄 몰랐는데 내년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에서 의료계 내에서도 리더십이 변화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지금 의사협회나 대한전공협의회 갈등이 너무 심화돼서 이제는 더 이상 의료계의 대표성을 의사협회가 가져가기에는 정부와의 카운터파트로서의 협상을 하기에는 너무 취약한 상황이 됐거든요. 그럼 어느 순간 이렇게 극단으로 한계가 온 리더십에 대해서도 당연히 다시 리셋해야 되는데 그럴 때 의료계의 리더들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분들이 다시 서서 국민의 여론을 등에 업고 이 의료개혁에 대한 문제점들을 계속해서 알려나가고 수습해 나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 계시면서 뭐 정치를 해보셨으니까 이런 갈등을 이제 해결하는 역할도 많이 하셨는데 자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누가 더 잘못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대한전공협의회 임원이었고 예. 대한의사협회에서 대변인 출신이기 때문에 두 조직을 너무 잘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태에서는 대한전공협의회의 목소리가 더 커지게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더 크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의사협회가 지금 상황에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2020년도에 그 아팠던 사례들이 네. 있거든요. 그 당시에 최대집 의협 회장이 이 파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사실 민주당이랑 합의를 했는데 젊은 의사들이 졸속 합의다. 라고 하면서 상당한 비판을 했고 그때 이것을 제대로 막지 못한 대한전공협의회 회장은 지도부 총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젊은 의사들이 문제 제기한 이 파업의 이슈를 어른들이 특히 의사협회 지도부가 본인들이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이렇게 졸속 합의를 했느냐에 대한 비판 때문에 이번 2024년은 젊은 의사들이 절대 의사협회를 신뢰하고 있지 않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의료계가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의사협회가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 그리고 그들을 앞세우고 또 권한과 책임을 주면서 수습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별로 없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의사협회 리더십이 상당한 타격을 받았고 특히 최근에 회장 개인의 그런 여러 가지 구설수 때문에 앞으로 탄핵의 위기를 또 한 번 맞게 되는 11월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다음 달로 이제 예정 이미 됐더라고요. 이제 11월 10일 날 불신임 투표를 하고 이면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아마도 이제 대의원들한테 불신임을 당하면 탄핵이 되는 이제 역대 의협회장 중에 두 번째 사례가 되는 거죠. 그런 것까지 이제 지금 생기고 있으니 정부에서 잘못하고 있는 이 의료 대란과 관련된 문제 의사들이 한 목소리를 못 내고 거기에서도 내부 갈등이 일어나 버리니까 오히려 정부의 실책을 덮어주는데 의사들이 정말로 가장 비판하고 있는 정부 편이 되고 있다. 제3자 쪽에서 보면. 그래서 국민은 도대체 뭐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예. 의료계가 좀 더 이럴 때 단합해서 정말 좋은 의료개혁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으로서 대안도 내고 좀 더 여론을 끌고 간다면 분명히 제도적으로도 성과를 갈 수 있을 텐데 지금의 리더십으로는 어렵다는 게 사실은 의료계 내에서도 한계와 솔직히 국민들이 봤을 때 아사리판 아니야 이렇게 보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 의료계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엘리트 집단이라고 하면은 또 나름의 본인들의 목소리를 크게 내면서 또 이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분들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의도 정치를 보면서 참 의료계 내부의 정치와도 유사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면 이렇게 갈등을 하면서 해결의 노력보다는 뭔가 본인들의 그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이 사안을 끌고 가는 부분들이 또 한편으로는 보이는 것이 참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료계가 리더십을 복원시킬 수 있습니까? 냉정하게 보면 어떻습니까? 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시간이 걸린다. 예. 그러면은 결국 정부가 지금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이는 이 방식대로 그냥 끌려가다가 국민은 그 최악의 상황에 적응한 수밖에 없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을 권리를 이제 확보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을 떠나는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의료계라도 리더십을 가지고 나와서 국민들에게 뭔가 새로운 대안을 내고 설득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래서 차라리 위기가 있을 때는 젊은 의사들이 선봉에 서서 네. 본인들이 리더십 발휘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미 선배 의사들에 대한 기대 그리고 희망이 많이 접어진 상태에서 이제는 젊은 의사들이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한민국의 미래의 의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권한을 줄 테니까 너희들이 한번 설계해봐라 라고 정부와 함께 다시 한번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정치, 의료계의 정치에서도 그런 이변이 일어나기는 쉽지가 않았다. 그리고 우리 알고 있는 윤석열 정권도 그런 의료계의 임파워먼트하는 뭔가 권한 네. 위임을 할 수 있는 자세는 아니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에게 좀 넘겨주자고 하는 것은 전공의 협의회를 이제 얘기하시는 거죠? 저는 전공의 협의가 될 수도 있고 네. 의대생 모임이 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전공의를 갓 졸업한 젊은 전문의 모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젊은 의사들이 그동안은 사실은 결혼하고 임신 출산하고 그리고 병원에 취직하고 적응하고 그러느라고 세상 일 돌아가는 데 사실은 여유를 갖지 못하고 어떻게 보건의료 정책이 결정되는지에 대해서 잘 경험하지 못했던 그동안의 취약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파업들을 경험하면서 세상에 눈을 뜨고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장에서 다 뛰쳐나왔지만 뭐 쿠팡에서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르바이트하고 세상이 녹록지 않다는 거를 경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국민의 눈높이에서 그리고 의사가 아닌 다른 집단의 시각에서 지금 의료 사태를 열심히 귀 기울이고 본인들이 성숙한 시각으로 이 의료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마련된다면 그들도 지금은 뭐 모래알처럼 이렇게 흩어져 있지만 언젠가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마냥 이탈만 하고서는 해결되지 않을 거 아니냐. 우리가 좀 해결해보자. 이런 좀 건강한 목소리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때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지금으로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불신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와서 뭔가 협의체를 만들든 협상을 하든 결국에는 대통령실 안 움직이는데 우리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는 불신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논의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래도 이제 현실인지라 지금 뭐 다급한 문제 정리하려면 전공의 협의회가 지금 공식 단체로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대학생 뭐 모임 이런 게 따로 또 있기도 합니까? 그거 좀 인정해 주는 단체인가요? 의과대학 예. 연합이 있습니다. 의대협이라고 예. 하는데요. 그것은 의대생 모임의 예. 그런 집단이고요.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그 대한의사협회 산하의 공식 단체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의대생들 그리고 전공의들은 핵심 두 단체가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지금 대전협의 회장인 박단 회장도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만약에 그들이 요구하는 7대 요구안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아마 박단 회장도 전공의들한테 투표를 하거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거쳐서 우리가 뭔가 이것을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의 상황에서 그냥 유지를 할 것인지를 판단하게 되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자, 이 말씀 듣고 보니 시청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제 판단으로는 대책이 없다 이 말씀밖에 못 드리겠어요. 아, 정부도 예. 대책이 없고 또 의사단체도 대책이 없고 근데 국민들은 그 사이에 끼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아픈 사람만 무조건 손해보는 이 구조 위에 있는 것 같아서 예. 그래도 대책을 내놓는 게 정치고 대책을 내놓는 게 그리고 의사들이 해야 할 일인데 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렇게 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제 주변에 그 의사 선생님들 사실은 뭐 민주당 지지자분들은 아니죠. 네. 그런 분들이 저한테 종종 와서 여쭤봅니다. 그래서 이번 정권 탄핵은 언제 민주당이 시킬 거야? 네.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 제가 격세지감인 게 제가 민주당 의원으로 이제 비례대표 1번으로 들어갔을 때 많은 의사들이 왜 민주당 갔어? 라고 물어보면서 사실은 이해를 못 하셨었거든요. 근데도 이번 의료 사태를 겪으면서 의사분들이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많이 높아지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정권이 끝나야지 해결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지금의 대통령의 모습은 답답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저도 빠르게 해결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은 외국인 환자들이 사실 중동에 있는 부호들 여러 국가들의 환자들이 대한민국의 의료 투어를 왔었어요. 그래서 수술도 받고 성형도 받고 하면서 국익 창출이 됐었는데 국제적으로 소문이 다 났습니다. 그래서 환자 유치하려고 그러면 너네 나라에 의사 없다며? 네. 라고 하면서 외국인 환자 유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말 대한민국의 의료가 이렇게까지 위축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빠르게 극복하지 않으면 이거는 국가 동력이 상실이고 외교적인 문제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조금 더 절박한 마음으로 이것을 정부 여당이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한동훈 대표의 100일 취임사에서도 여야 의정 협의체 빠르게 가동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실제로 지금 들어와 있는 두 단체는 의대 학장단의 모임이고요. 그다음에 의대 교수들 대표의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젊은 의사들이나 당사자들이 들어와 있지 않는데요. 만약에 의료개혁을 한다고 했으면 당사자들이 들어와야지 개혁이 되는 거 아닙니까? 노동개혁을 한다고 했을 때 노조가 없이 개혁을 합니까? 재벌개혁한다 그러는데 재벌의 뭔가 피해자들과 국민들이 없이 재벌만 데려다 놓고서는 논의를 할 수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동훈 방식으로의 여야 의정 협의체가 잘 가동되기는 지금 매우 유연한 상황이다. 너무 의료계에 대한 이해가 아직까지도 너무 적은 거 아니냐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하도 국민 앞에서 뻔한 이야기, 뻔한 거짓말 많이 해가지고 지금 뭘 한다, 개혁하겠다, 말겠다 이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어떤 이제 상황을 낳았는지 뭐 여러분들 잘 아실 것 같고요. 자, 결국 그 말씀은 이제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윤석열 정권이 끝나거나 임기를 채우고 그때 가서야 이제 의료개혁 문제도 뭔가 돌파구가 나온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겁니까? 의료계에서는 그런 인식들이 상당히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야 의정에 희망을 갖고 있는 교수님들은 그래도 대화 소통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누군가는 네. 조금 더 뭔가 목소리 내야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책임감. 일말의 책임감을 가지고 들어오신 건데요. 그분들이 뭔가 개혁과 협상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분들께서 뭔가 결정사항이 나왔다고 했을 때 젊은 의사들이 들어오기는 매우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예.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그리고 대책 없이 지금 막 시간만 보내고 있는 정부를 상대로 정말로 누군가 나서서 해야 하는데 하더라도 한계가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면 국민들은 이제 이런 의료 환경에 적응하는 수밖에 없는데 오늘 방송 나오셨으니까 지금 국민들에게 자 이런 상황에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좀 조언을 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사실은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서 추석 때가 고비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언론에서도 추석 때 응급실 뺑뺑이로 적정진료 못 받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 아니야로 상당한 그 취재 경쟁이 붙었었는데요. 네. 그때 추석 기간에 제가 모 의원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나 아파서 누워있고 열이 펄펄 나는데 병원 가면 안 되겠지? 그래서 아니 의원님 아프면 당연히 고열이 나는데 병원 가셔서 주사라도 맞고 원인을 확인해 보셔야죠. 응급실 가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나라도 가지 말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꼭 치료를 받아야 되는 환자들이 응급실 이용을 못하고 암 환자들이 빠르게 진료받지 못하는 지금의 상황은 너무 서글프다라고 네. 해서 꼭 이런 부분은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래서 제가 의료계에 돌아가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제가 직접 치료를 하지 못하더라도 이 환자분들이 저한테 왔을 때는 어떤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최소한의 응급 조치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노력을 하면서 또 필요한 여러 과들과의 협조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아플 때는 그래도 병원에 오셔라. 이런 상황에서도 꼭 진료받을 수 있는 대안은 마련해 드리는 게 최소한의 우리 의료진들의 그런 성정이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불필요하게 의료를 이용하는 거는 뭐 이미 국민들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의 증상이라면 꼭 대학병원에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아마 그런 부분은 또 저희가 정리를 해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트리아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응급실에서도 저희가 걸러드릴 수가 있고요. 아니면 큰 병원에 오셨어도 이거는 저희가 초진은 해드리지만 그래도 재진부터는 2차 병원이나 개인병원 가셔도 됩니다. 라고 연결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픈 병, 골마서 나중에 정말 건강에 위화가 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같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많은 세상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세상의 주체는 젊은 세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료계에서도 조금 더 젊은 의사들의 리더십이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도 같이 노력을 하면서 해결 수습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신 교수님이 답변하면서 이제 눈물을 잠깐 보이시면서 그래도 환자들은 병원을 찾아가야 한다. 어떻게 되든 찾아봐야 하고 절대 집에 있으면 안 된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저도 굉장히 가슴이 좀 아픕니다. 어찌됐든 정치가 해결해내지 못하는 부분은 국민들은 살기 위해서 찾아다녀야 하는데
그 찾아다니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아 정말로 의사로서 또는 이제 정치인 출신으로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고 답답하고 솔직히 좀 괴로우시죠. 너무 속상한 게요. 사실은 예. 이게 의료계와 정부의 신뢰가 너무 멀어져서 예. 처음에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사실 전공의들 수사받고 조사받고 이러면서 끌려다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아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보건의료 정책으로 인해서 오히려 정부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의사들이 끌려다니는 상황들이 네. 발생한 겁니다. 그것에 대한 젊은 의사들의 트라우마가 정부의 불신으로 강력하게 사회의 네. 저항감과 반항감으로 이제는 공고해졌다는 거.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웬만해서 못 들어간다. 들어가고 네. 싶어도 못 들어간다. 네. 라는 그런 마음 아픈 우리 후배들을 보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정치를 하면서 수많은 그런 정부의 답답함과 정말 권력 남용, 공권력 남용에 대해서 경험을 했지만 우리 순수한 의사들이 왜 이런 것까지 경험을 하면서 지금 시대를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환자를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한 상황이 돼야 되는지는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입니다. 자, 의사를 이제 범죄자 취급하면서 너희들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았는데 자 우리가 요구하는 이런 것들을 받지 않느냐라면서 일방적으로 폭력적 행위를 했던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을 때고요. 지금 이제 상황에서도 그래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는 의사들이 있죠. 또 주변에 있는 단체들도 이거 해결해보자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정부가 아무리 이렇게 무책임하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손 놓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도 박단 전공회장을 만났고 네. 민주당도 이 의료 대란에 대한 TF가 있기 때문에 야당이지만 제1당으로서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결정권은 행정부, 대통령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책임감 있게 확신할 수는 없겠지만 계속해서 우리 정치가 그런 협상과 협력의 테이블에서 이 아젠다를 가져가야 되고 지금 상당히 뭐 우리 정치가 혼탁하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 이슈, 명태균 매일매일 기사로 도배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의료 대란은 국민들의 마음에서 그리고 언론의 관심에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매우 심각하고 결국에는 지금의 상황들이 하루하루가 의료의 질 하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사망 환자가 없더라도 암 환자든 아니면 수술 환자든 1년, 2년 후에는 분명히 그 수치들이 뭔가 의료의 질 하락에 대한 국민 피해로 가는 데이터들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사고치고 수습하기 위해서 상당한 뭐 10조, 30조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정부의 모습인데요. 지금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도 매우 심각한 문제거든요. 특히 고령화에서는 의료 이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재정 공정성을 중요시하는 정부가 사고치고 수습하느라고 돈을 다 써버린다면 정말 지속 가능한 우리 국민의 100세 건강 안정적인 시스템을 누가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답답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도 인적 쇄신을 하고 이제 반 정도의 임기가 돌아섰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길 건지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또 국민들이 선거로 심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이제 극단적 불신이 과연 이제 치유가 될 수 있느냐 또 치유가 된다면 의료 체제의 복원 또는 더욱더 이제 발전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기간은 얼마나 걸리겠느냐 이런 질문을 드리면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아, 교육은 100년 대계라고 하잖아요. 예. 의대 교육과 의사의 양성도 100년 대계입니다. 10년, 20년, 30년까지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눈앞에 내년만 하더라도요. 25년도에 신입생들이 들어왔을 때 더블링 되면서 7,500명이 동시에 수업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불가능한 사태가 발생을 할 것이고 또 실제로 신입생들이 수업을 듣겠다고 할지 아니면 현장을 또 같이 이탈할지에 대해서도 그 누구도 장담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밀어붙였을 때 결코 시간이 뭐 1년, 2년 지난다고 해서 이 사태가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누군가는 수습할 수 있는 아주 현명한 지도자가 같이 의료계랑 연대하면서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정치인 출신으로서 지금 윤석열 정권 또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의료 대란을 수수방관하는 지금 정치권, 집권 여당의 모습 이런 걸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어떻습니까? 차라리 아무것도 안 했으면 나빠지지도 않았을 텐데 네. 뭐라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무능을 보였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파괴하고 국민들의
건강과 의료 생태를 망가뜨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점수로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의 보건의료 정책에 있어서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국민들도 질타하고 의료계도 냉정한 평가를 할 겁니다. 심판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해결 못한다고 했을 때는 네. 당연히 심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빠르게 수습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심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네. 지금 민주당이 11월 달부터는 롱패딩을 입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국민들의 마음이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나서 아마 아, 탄핵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리고 탄핵만이 정답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는 중도층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의 마음이 어느 순간 임계점으로 가면 저는 분명히 여러 가지 정권의 위험성들이 더 크게 실질적으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새 하루하루에 그런 정치권 뉴스를 보면은 매우 살얼음판입니다. 정말 엄중한 시기라고 보고요. 또 조금 더 많은 정보들이 그리고 이 정권에서의 여러 가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사안들이 드러난다고 하면은 저는 의료대란과 더불어서 분명히 이 정권이 오래가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의료대란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 책임을 묻는 방식은 국민들이 선택할 것이다. 이런 말씀 진영 교수께서 해주셨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냈고 지난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1번으로 들어가서 4년 동안 의회에서 활동을 하시고 지금 가톨릭대학 서울성모병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신데요. 자, 의료계가 지금 겪고 있는 현장 상황 상세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진영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고소의 전략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독, 좋아요를 통해서 스픽스 계속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